네, 또 잡아 먹었지. 이거 봐, 여기 또 하나 있잖아. 이거 어디서 또 그런 거예요? 그럼, 어찌되게 또 온 거야. 허리네요? 또 와서 잡아 먹은 거지. 꼭 아침에 나오면은 이렇게 갈가 먹고 벌써 그 3개월째야. 3개월째요? 어. 그러니까 닭이 200여 마리가 다 없어졌잖아. 이게 350마리가 몇 마리인데 지금 100마리도 안 남았다. 저거 매일 저거 한 마리, 두 마리씩 생각해보 이거. 이게 열통을이 나서 이거 분으로 하면 막을 수도 없지. 소용없어. 여기 내놔네 여기. 여기 전부에 이거 꼭 갔다 하지 여기. 이거 부러가고 나머지 쌓여있는 게 다 닭 시체예요? 그게 전부 이거 제. 나머지 왜 팔목지 이런 거만. 의심 나는데 죄 찾고 군여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죄 막아보고 노력은 한없이 해도 영 찾을 길이 없어. 얼로 들어오는 거지. 날라 들어오는지 얼로 땅으로 꺼져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 완전 막혀있어. 진짜. 또 잡아먹었네요. 날집 선생님 뚫고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얼루. 밤에 날라댕기는 날짐승이라고 부엉이 같은 걸 밤에 다니잖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보시다시피 확 튀었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확보되기 좋은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의 냄새라든지 그 가축들이 내는 소리 아니면 활동흔이 보이는 지역이라면 그렇게 시야가 좋은 맹금류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사냥터죠. 보통 그 맹금류 같으면 사냥을 할 때 이 닭 종류의 목을 잘라요. 잘라서 저항을 못하게 하거나 이동을 차단해서 그 다음에 먹거나 가지고 가는데 이런 지금 치흔이 여기 슬쩍 걸쳐 있거든요. 이렇게 허옇게 예, 여기 부분이 예, 치아로 씹어서 깨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새가 아니라 이 어금니가 발달하거나 아주 악력이 강한 종류의 동물이 일단 그 씹은 흔적입니다. 이건 오늘 지나갔네요. 여기 아침에. 이건 아침에 지났어요. 겨우 이제 발자국의 흔적이 약하게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역시 세 종류의 지금 그 포유동물 발자국은 여기에 찍혀 남아 있네요. 무대로 가보면 고양이과 발자국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흔적이 거의 없어요.
이거 참, 써봐 저거. 주변에 흔적들 확인하는 거야. 내가 이상이 없나? 또 다른 동물들이 와서 나를 노리고 있진 않나? 어. 아,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라고? 네. 여기 등 뒤로 나 있는 귀 등 뒤로 나 있는 색깔 선 이런 게 전부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있어요, 본 적. 저 벌에도 저런 게 있거든. 저 벌판에, 네. 이 뱀일 때면, 가을이면, 네. 저게 있어요. 저게 보통 날랫놈이 아니야. 전형적인 뭐 우리나라의 포유동물 중에 중상위의 그 포식자로 아주 그냥 널리 그 악명을 떨치고 있는 사기예요. 사기. 네, 지금 행동하는 모습을 봐서는 완전 성체고요. 수컷으로 추측됩니다. 수컷. 그 편하고 위협이 없고 자기가 이제 먹이 활동하고 소화시킬 동안까지 그냥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지나치게 여길 만만한 자기 세력권으로 아예 도장을 꽉 찍어 놓은 겁니다. 사근 법정 보호종이고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자연계에서는 점점 이제 개체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사람이 살고 있는 농장이라든지 도로가에서 로드킬로 죽거나 아니면 등산객하고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냥활동이 아마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어디를 막든 들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착한 데는 사실 바람직한 일이 못 되죠. 예.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쥐나 개구리, 뱀 또는 뭐 더 큰 족제비 같은 게 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안타까워요, 이거. 여길 갑자기 오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게 뭐 먹고 살는지도 우리도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야생에서 먹이를 구해내는 방법을 찾겠지. 그럼 찾을 거라고 믿어요, 나도.